새우국도 옥선생입니다. 제가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. 그 중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댓글 아니면 옥선생 어디 제약회사에서 나왔나? 그런 뉘앙스의 댓글 그리고 질문들을 남겨주시는 댓글 이러한 다양한 댓글을 제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제가 댓글 하나를 봤는데 이 후려치기 또는 쳐박는 스윙을 할 때 이걸 역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운동 역학을 좀 뭐 근육을 어떻게 쓰고 뭐가 어떻고 그런 물리적인 걸 갖다가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저 박는 거 천 개 해보고 그때도 같은 질문이 나오면 그때 다시 질문을 달아주세요. 제가 그렇게 답글을 달았거든요. 근데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좀 연습을 좀 하세요. 그냥 이건요 학문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운동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 골프라는 거를 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주니어 선수가 아니고서는 뭐 초등학교 시절, 중학교 시절, 고등학교 시절에 이 골프를 접한다는 건 상당히 생소합니다. 그렇죠? 일반적으로는 그때 공부하느라고 이런 걸 접할 수가 없어요. 강제적으로 체육을 한다고 하면 축구, 배구, 피구, 뭐 달리기, 뭐 줄넘기 이런 건 하겠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? 그걸 배울 때? 아니에요. 일단 체육 시간 때우려고 나가서 막 그냥 같이 뛰어다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감각도 키워지고 내가 잠들어 있던 이 몸의 근육들도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먼저 몸이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접근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게 운동이거든요. 그런데 이 골프는 진짜 빨리 접하면 대학교 와서 교양 시간에 그걸 접하게 되죠. 그러면서 근데 이미 그 부모님들은 야 너 골프 처음 배울 때 진짜 잘 배워야 돼. 너 이거 체크 이거 봐야 되고 막 이런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주위에서 조장을 하니까 그런 건 줄 알아요. 근데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공부를 되게 잘했던 거의 뭐 반에서 1등 막 뭐 3등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골프를 잘 못 쳐요. 제가 보면 제가 스카이캐슬이라고 해서 풍자하는 영상도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일단 뭔가 이론을 내가 이해를 하면 더 쉽게 할 거야. 물론 이해가 됩니다. 왜냐하면 삥삥 돌아갈 시간이 없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나는 너무 바쁜 존재고 나의 시간당 임금은 얼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시간 낭비를 해서 안 돼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죠. 근데 그거 아십니까? 그게 시간 낭비예요. 그럴 시간에 빨리 가서 작대기 잡고 한 번씩 뒷땅을 치건 탑핑을 치건 여기에서 저 박는 이런 소리를 듣는 걸 옥선생이 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거 열심히 치시면 된다는 겁니다. 아셨어요? 그러면 제가 이런 계몽적인 내용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. 또 질문 들어왔는데 후려치기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자 우리 옛 추억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볼펜입니다. 제가 여러분께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. 얘는 절대로 휘지 않는 딱딱한 볼펜입니다. 플라스틱과 이 스틸 재질로 되어 있어요. 제가 이걸 휘게 만들 겁니다. 잘 보십시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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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볼펜이 휘고 있어. 이건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다 해봤어요. 우리 국민학교죠. 우리 나이 때는. 우와, 볼펜이 휘어.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볼펜이 절대 안 휘는 친구들이 있었죠. 근데 옥 선생은 볼펜을 잘 휘게 했었어요. 오 부들부들해 내 볼펜은 고무 같아. 어떤 친구들은 딱딱한 볼펜 플라스틱처럼 흔들고 있어요. 이 원리는 제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볼펜을 느슨하게 잡았기 때문에 꽉 일체가 되게 잡았으면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여기에서 느슨하게 잡게 되면 흔들흔들하죠. 그래서 꽉 조여지지 않은 거죠. 제가 올라가려고 하면 얘가 쳐져요. 왜? 같이 있지 않거든. 힘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쳐져.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얘도 이제 따라 올라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확 배신을 때려 손이. 확 내려가. 그러면 다시 또 느슨하니까 위에 있겠죠? 또 확 올라가.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죠. 그런데 여러분처럼 그립을 꽉 잡고 그냥 그립 꽉 잡아서 그냥 막 부들부들 어이 어떡하지? 하는 분들은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어떠한 스냅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. 그분들은 아우 힘들어. 아우 봐 벌써 어깨 힘들어가는 거 봐. 근데 저희는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흔들면 제가 막 많이 움직여요 어깨가. 근데 이거 잡고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흔듭니다. 야 직접 해보세요 지금.
정말 단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 볼펜을 부드럽게 그냥 걸고만 있는 분들은 이렇게 흔들어요. 그런데 엄청 부드럽게 흔들리죠. 즉 무슨 얘기냐면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립을 꽉 잡으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어요. 지구상에 역대급 없었어요. 여기서 그립을 꽉 잡으면 스윙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돼요. 그런데 부드럽게 잡으면 저는 올라가려고 했어요. 그런데 저 헤드가 똑같이 꽉 잡혀 있다면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스윙이 되겠죠? 그런데 저는 손쪽이죠, 손쪽. 손쪽이 올라가려고 했더니 헤드가 올라가려고 하네? 그러니까 뒤늦게 따라와요. 그렇죠? 따라가는데 손이 갑자기 또 배신을 때리면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헤드가 뒤로 확 처지죠? 그러면서 딱 때려지는 이 채찍 같은 그런 원리가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후려치기의 역학적 설명이 아니라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. 뭐 역학이라고 해야 되지, 뭐 이렇게. 근데 역학보다 역술인가? 양명학인가? 이런 거. 이런 원리예요. 그래서 선수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임팩트 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딱 때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뭔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헤드가 조금 늦게, 손보다 늦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해서 손이 먼저 내려오면서 빵! 그러니까 옥선생이 생각할 때는 끌고 내려오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? 그립을 단단하게 잡은 분들은 끌고 내려오는 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. 끌고 내려오려면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. 나는 손은 가려고 하니까 헤드가 가네? 계속 그 아싸 따라잡았다는데 갑자기 손이 배신을 때려. 그러니까 갑자기 헤드가 뒤로 처지면서 빵 처지는 이 끌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. 이게 바로 골프의 후려치기 또 쳐박기 일반적인 스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립을 부드럽게 잡는 상태에서 보세요. 일단 손 먼저 출발.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보여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권하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약간의 차이 정도로 해서 손 가고 이런 식으로 박는 느낌이에요. 이건 굉장히 지금 과하게 움직인 겁니다. 이것도 자 또 손 먼저 올라가고 헤드 뒤로 쳐졌죠? 이런 식으로 쳐지는 거예요. 다시 야 이거 볼펜까지 설명했으면 모르면 안 된다. 이거 진짜. 여기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 약간 먼저 가면 뒤로 쳐졌죠? 그러면서 손이 먼저 오죠? 그러면서 쫙 때려지는 이 스냅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쳐 박는 거 그리고 이 정확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프로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핸드 퍼스트, 핸드 포워드 프레스라는 말을 많이 하죠. 그게 자동으로 되겠죠.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오니까 손 가고 채 따라오고 이게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하나 정말 이렇게까지 연습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. 그 원리를 이해하는 면에서는. 근데 실제로 스윙할 때 보면 여기에서 그립을 단단하게 잡으면 그런 원리가 절대 적용되지 않고 가서 이런 식으로 박을 수 있는 엄청난 저는 지금 그냥 가서 이것만 한 거예요. 여러분 또 볼펜 이것만 한 거예요. 전 이걸 해요. 근데 여러분들 이러고 있다는 거야. 그래서 그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후려치기의 원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꼭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질문하면 약간 핀잔은 주지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니까요. 오늘은 여기에서 살짝 손부터 출발, 손부터 내려오는 손 출발,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. 그 느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. 그래서 후려칠 때 빡 치면 진짜 공에 딱딱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레슨 누가 해요? 옥선생이에요. 세곡동 옥선생이.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